안녕하십니까. 떼배기 TV의 떼배기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좀 켰는데 늦은 오후입니다. 지금 뭐 모기가 이빨이 날라댕기고. 그런데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그 농장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요 모기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켠 건 아니고, 예. 우리 요 이제 진입로 쪽 보시면, 뒤쪽에 딱 보이시면 차가 좀 후진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무가 자꾸 걸려요. 나무가 자꾸 걸려서 오늘 한번 요 진입로를, 저번에 우리 그 리뷰를 했던 그 미러키에서 나오는 킹낙, 요 킹낙 예초기를 가지고 한번 저 진입로를 한번 밀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 킹낙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년 정도, 2년 썼나요? 1년 썼나요? 그리고 완전히 뭐 저기 컨테이너에 처박아 놨던 겁니다. 처박아 놨기 때문에 뭐 잘 될지 안 될지는, 요 조금 아까 해봤는데 뭐 요거 해갖고는 잘 모르잖아, 그지? 그래서 한번 저기 진입로, 저쪽 보이는 저 진입로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좀 써보니까 유용하긴 유용합니다. 이 킹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 5A짜리 배터리, 지금 이거 5A짜리인데 3칸밖에 없어요. 3칸밖에 배터리 잔량은 3칸밖에 없는데, 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8A를 끼워주면 12A, 뭐 8A 끼워주면 더 좋겠지만, 그래도 예, 일단은 뭐 날도 그렇고, 날도 이거 뭐 날은 멀티 요 뭐 안전날입니다. 저 오성에서 나온 거고 저번에 뭐 스펙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제초에 시즌이 왔으니까 여기 한번 제품 보여주시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기고, 예, 이렇게 매빵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 한번 또 영상을 한번 풀 베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가시죠.
아,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, 모기가. 아, 오늘 뭐, 헌혈 엄청나게 하겠네요. 일단은, 킥낙으로 이만큼 뺐습니다. 뭐, 지금 날 상태가, 보시면 알겠지만, 지금 상당히 구리거든요, 이 날이. 지금 제가 이거 날 사고, 날한 번도 안 바꿨어요. 근데, 이제 뭐, 보시면, 이제 저렇게, 뭐, 뭐, 좀큰 것들도 잘 나갑니다. 무리 없이. 무리 없이 잘 나가고. 그리고 방금 한 5분 정도 사용했는데, 배터리를 보시면, 이제, 3칸 있었거든요. 이제 2칸 남았습니다. 뭐, 진짜 뭐, 이게, 미러키 공구를 쓰시는 분이나, 요즘에 변환젠트가 잘 나와요. 다른 공구를 쓰시는 분도, 이 킥낙 제품은, 진짜 제가 봤을 땐좀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. 이게 뭐 어태치먼트만 이좀 바꾸면 아이고 잠깐만 진짜 이 킥낙 이 제품은 진짜 킥낙 이 제품은 진짜 뭐 어태치만 바꾸면 예초기 엔진톱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뭐 브러쉬도 나오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. 앞에 어터치도 가볍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뭐 전전가위 아 전지가위죠. 전지톱으로도 바꿔 쓸 수도 있고 진짜 괜찮은 제품입니다. 뭐 솔직히 뭐 우리 뭐 앵간한 엔진 예초기를 가격이랑 맞먹긴 합니다. 솔직히 뭐저 어터치하고 다 하고 하면 근데 일단은 시동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 일단 충전 배터리만 제가 봤을 때는 두개 정도 있으면 뭐묘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요즘 뭐그 충전 예초기들이 다잘 나옵니다. 다잘 나와서 어중간한 애지간한 뭐 풀베는 거는 어느 예초기 할거 없이 다잘 됩니다. 그런데 이 지금 미러키 요 킥낙 이 제품의 장점은 뭐 어느 예초기와 똑같이 다잘 되는데 다른 어태치를 끼워서 다른 걸쓸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톱도 쓸수 있고 전지 이제 우리 그 전정하는 그 가위도 쓸수 있고 예. 그다음에 우리 저 예초기도 사용할 수 있고 좋아요, 저게.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뭐 브러쉬를 끼워서 요즘엔 청소하는 것도 쓸수 있고 어터치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. 제가 저건 사고는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. 예, 정말 좋은 예초기고 한번 뭐 다른 충 배터리가 있더라도 요즘에 그 변환 젠더가 잘 나오죠. 요 케이블 젠더 뭐 10,000원이나 20,000원 하면 다 사니까 꼭 충전 예초기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야가 넘버원입니다. 진짜. 이상. 데베기TV에 데베기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